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시티즈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들은 구호물품을 구해 키우와 부차 지역 시민들에게 무료로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필품, 식량 등입니다. 하르키우 국경 너머에 있는 러시아 벨고로드입니다. 이곳에서 큰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의 석유 저장고를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전선으로 배치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 3세끼를 흔들며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친러 성향의 시민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지움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정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으로 가는 러시아 보급로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만 하면 이지움을 역포위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이곳은 마리우폴 좌안 지구인데요.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뼈골로 인해 한쪽 벽이 무너진 건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친러 반군이 로켓을 퍼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친러 반군이 체친군이나 러시아군보다도 훨씬 더 잘 싸운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키이우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한 러시아 IFV의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연기를 계속 내뿜고 있는 러시아 장갑차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인항공기가 폭탄을 투여합니다. 러시아 T-72에 대한 공격입니다. T-72 탱크는 완파되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가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국과 서방세계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주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협력을 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을 받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러시아의 화학무기를 쓰려고 드론 50대 이상을 구매 중이라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말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밥을 까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함 침몰 이후 흑해함대의 러시아군의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오데사의 상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돈바스와 크림 지역에서의 정보를 우크라이나에게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에게 포병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고 이를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24대의 소방차와 구급차 50톤 이상의 비상장비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87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